오늘은 제가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기보다는 PD님의 생활 습관을 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배달 음식을 많이 먹고요. 전혀 운동하지 않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움직임이 별로 없으시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많이 봅니다. 이런 습관들이 우리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 가장 크게 식습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코로나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배달 음식들을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배달 음식이 단순하게 우리의 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왜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먹은 음식이 우리 몸을 만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제 머리카락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응애응애 엄마 뱃속에 있었던 머리카락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들은 이미 자연적으로 빠져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이발을 통해서 다 없어졌을까요? 그럼 이 머리카락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제가 먹은 음식물, 제가 먹은 단백질이 제 몸에서 변화돼서 이 머리카락을 만든 거예요. 제 몸 어느 구석 하나도 이제는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졌던 세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제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뭘로 만들어진 거냐면 제가 먹은 음식물을 통해서 물질 대사를 통해서 다 교환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건강에 있어서 또 특히 정신 건강에 있어서도 먹는 음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달 음식들을 드시다 보면 대부분 다 그 안에 들어있는 음식들이 이미 가공되어져 있는 음식들이 많다라는 거죠. 또 맛을 내기 위해서 단순 당이 많이 들어있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다 보니까 또 정신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우울감입니다. 달달한 음식이 땡길 때 언제 그런 게 땡기시던가요? 뭐 너무 피곤하거나 아니면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때 단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져요. 왜냐하면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이 확 분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좋은 만큼 이게 도파민이 사라졌을 때는요, 우울감도 같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운딩 효과라고 얘기하는데요. 높이 올라간 만큼 다시 밑으로 큰 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적절하게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배달 음식을 자주 드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잘 조절되지가 않게 된다는 거고요. 혈당을 조절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콤한 음식, 유혹을 뿌리치기가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한 번에 끊어야 돼. 딱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폭식을 하는 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에 끊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당은 조금씩 줄여 드실 수 있다면 줄이는 방향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빵을 드신다 하더라도 부드러운 빵을 드시기보다는 좀 뻣뻣한 통 곡물로 만들어진 빵을 드시는 거, 이런 것들로 조금씩 바꿔 가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생활 습관인데요.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많이 움직이려고 하지 않죠. 충분히 움직이기만 해도, 충분하게 노동만 해도 크게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자꾸 강조되냐면 운동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쌌는데 뭐 움직임까지가 필요해, 운동이 뭐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움직임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림프를 순환시키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뛰어서 압력을 가해주기 때문에 혈액이 돌거든요. 이 림프액은 심장같이 펌프질을 해주는 기관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오로지 우리가 움직임을 통해서 이 림프액이 돌게 되는데요. 림프액은 혈액이 처리하지 못한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있습니다. 노폐물들을 처리해주는 기관이 바로 림프액이고요. 또 이런 림프액은 뭐하고도 직결되어져 있냐면 면역과도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림프액이 군데군데 모여있는 곳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림프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뭐 귀 밑이라든지 턱 밑이라든지 겨드랑이라든지 사타구니, 림프절은 우리 동네로 얘기하자면 경찰서하고 같습니다. 범죄자들이 많아지면 경찰서에 그 사람들을 잡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유치장이 막 버글버글해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겨드랑이 같은 데가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누르면 아프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잘 풀어져서 빨리빨리 교도소로 보내고 이렇게 훈방 조치하고 이런 것들이 빨리 풀어지면 좋아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서가 잘 돌아가야지 질서가 잘 잡히는 것처럼 림프절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돌리고 움직이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움직여야만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동양의학에서 이야기하는 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가 우리의 척수액을 돌려서 뇌를 맑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에도 물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물 위에 살짝 떠 있는 형태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 물이 잘 돌아야
뇌의 기능을 활발하게 움직여줄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척수라고 얘기합니다. 그 척수액을 잘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기입니다. 잘 돌게 하기 위해서는 수련이 필요한데요. 소수천이라든지 대수천을 잘 돌게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척수액을 돌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움직이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무술이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뭐예요? 정신집중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기의 순환은 수련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명상이라든지 최근 이 기에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논문들이 나온 게 바로 요가입니다. 그리고 이 요가는 단순히 우리 신체적인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요즘 많은 분들이 따라 하시잖아요. 이런 요가들이 전부 다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움직임이나 운동 같은 것들이 림프액을 돌리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동양의학적인 차원에서는 기를 돌리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행동입니다. 세 번째, 스마트폰이 우리 신체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 예전에는 만화책 보면 안 좋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좀 더 세월이 지나서 TV를 많이 보면 바보 상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얘기들 많이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컴퓨터 많이 하면 정신 건강이 안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던 것처럼 스마트폰은 시각적인 부분만 너무 집중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 전두엽이라고 하는 논리적인 사고를 생각하는 부분이 점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스마트폰이 무조건 나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뇌를 자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간편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도 있지만 문제는 시간이죠.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많이 하게 되면 정신 건강에 오히려 해를 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의 가장 큰 문제는 쓰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장시간 활용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대부분 다 출근할 때도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다 스마트폰, 계단 오를 때도 스마트폰, 횡단보도 건널 때도 스마트폰, 이거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가급적이면 이것도 한 번에 끊을 수 없다면 요즘은 스마트폰 없이 살기가 어려우시잖아요. 스마트폰을 이용하시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권해드리는데요. 컴퓨터를 권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스마트폰은 누워서도 할 수가 있고 걸어다니면서도 할 수가 있는데 컴퓨터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바로 컴퓨터를 이용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컴퓨터를 활용하는 시간을 줄여가신다면 정신 건강에도 또 우리 육체 건강에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 안 좋은 스트레스입니다. 뭐 모든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돌연사의 원인이 스트레스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스트레스가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긴장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혹시 청어 이야기 알고 계시나요? 북유럽에서는 청어를 많이 잡게 되는데요. 이 청어가 운반하는 도중에 대부분 다 죽어버린답니다. 싱싱한 청어를 먹기가 어려워서 대부분 다 과메기 같은 그런 형태로 먹게 되는데요. 이때 이 옮길 때 여기에다가 천적, 물메기를 집어넣으면 물메기에게 잡혀먹지 않으려고 계속 이 청어들이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는 청어가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긴장감입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주기도 하고요. 활기를 높여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요즘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들은 없죠.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받은 스트레스를 얼마나 잘 푸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름 자기만의 노하우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때로는 운동을 한다? 아니면 게임을 간단하게 해본다? 이런 것처럼 취미 생활을 가져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영화 한 편 보시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만의 노하우를 만들어내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인일수록 스트레스를 받는 양은 더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 많은 것들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 정신 건강에 굉장히 해로울 수가 있겠죠. 정신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식습관에 대한 문제, 생활의 문제, 움직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 스마트폰을 보는 문제,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조절해 가신다면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들도 훨씬 더 건강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